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 이틀째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내일 충청과 강원, 전북 지역에 최고 150mm의 비가 또 예보됐습니다. 우리나라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주하겠다는 정부 목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김만배 씨가 이재명 캠프에 연락을 받고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관련 인터뷰 번복을 종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를 덮기 위해 수사 무마 프레임과 함께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동시에 전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고위급 외교관 탈북이 잇따르자 북한이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지하에 외교관 수용시설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엘리트층 이탈에 대한 사전 차단 의도로 보입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